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머리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상도 바꾸니까 살롱에 갔을 때 그냥 앞머리를 잘라주세요, 앞머리 길이를 잘라주세요 했을 때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가이드가 있는데 조금 더 길게 자를 때는 눈썹 라인, 눈 라인, 그 다음에 코, 그 다음에 귀, 그 다음에 입술 라인, 그 다음에 턱 라인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입체감이 적기 때문에 좀 플랫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 라인을 잘라주게 되면은 위아래로 분리시켜주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길은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동그란 사람이나 역삼각형이나 그런 사람들도 좀 어려 보이고 싶으면은 요 라인 얼굴을 리프팅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. 요즘에 유행하는 형태는 그 잔머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머리가 또 뱅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 되고 있죠. 앞머리를 자를 때는 모발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모발량을 점점 뿌리에서부터 모발이 감소되게 할 수 있게 잘라야 되는데요. 그런 중에서는 모발을 가닥가닥 잡아가지고서 트위스트를 해요. 그래야지 모발이 이 잘라지는 선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모발 끝이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텍스처를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캉캉올 같은 경우는 모발을 열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두 제품을 믹스를 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면을 이렇게 해서 바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모발의 두께를 약간씩 적당한 두께 양을 잡아가지고서 손으로 손끝으로 검지와 엄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텍스처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남은 양을 가지고 다시 없으면 손으로 다시 한번 문질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텍스처의 느낌을 만듭니다. 얼룩 코리아 EETV 구독해주세요. 안녕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는 써야 되겠다. 다시.